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에 멈추는 차량.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어 흰색 차량 한 대가 출발합니다. 그때 오른편에서 전동차를 탄 어르신이 나오는데 그 순간 우회전에서 오던 빨간 차량이 그 앞에 그대로 돌진하는데요. 그렇게 쾅! 빨간 차량과 전동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해당 차량은 그대로 도주해버렸다는데요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르신 전동차 사고 후 뺑소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. 당시 블랙박스 차주인 글쓴이 A씨는 해당 차량이 우회전한 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어르신과 충돌했다고 전했는데요. 당시 어르신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. 다행히 어르신이 급히 핸들을 틀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. 그런데 이 빨간 차량은 황당하게도 어르신의 안위조차 살피지 않고 슬금슬금 속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. A씨는 제 눈으로는 100% 뺑소니인데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며 늦었지만 이런 상황에 어르신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냐고 조언을 구했는데요.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해라. 어르신이 많이 안 다치셨는지 걱정된다. 자기 딴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 것 같다 등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영상 속 운전자에 대해 비판했는데요.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.